오늘은 우리 어머님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아, 네. 사실은 어머님들을 위해서 갱년기가 우리가 있다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성들이라면 30대 후반부터 난소 기능이 사실 줄어들면서 갱년기를 준비를 할 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나마 나는 아직 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갱년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중년 여성들의 불청객인 갱년기라고 이제 많이들 들었는데요. 어차피 찾아오는 이 갱년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명하고 똑똑하게 보낼 수 있는지 건강도취365와 함께 하시면서 내용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강의 주제는 여성 갱년기입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혹시 나도 지금 여성 갱년기 겪고 있는 게 아닐까, 혹은 앞으로 닥쳐올 갱년기 어떻게 하면 좀 똑똑하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 궁금하신 내용 생기셨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역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춘기 자녀와 이 갱년기 부모가 언쟁을 벌인다. 다툼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 뭐 이럴 때 이제 갱년기 부모가 이긴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갱년기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갱년기는 어떤 증상일까요? 네. 사실 여성분들만 겪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성도 갱년기가 있고, 네, 오늘은 여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지금 10대, 20대부터 10대 후반부터 여성 호르몬이 높아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30대 중후반이 지나면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의학적으로는 난소의 기능이 쇠퇴하면서 이제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변화를 겪는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주제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성들에게 사춘기만큼 또는 사춘기 이상 중요하고 인생의 반 이상을 이 갱년기로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프만 봐도 30대 중후반부터 갱년기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20대부터 사실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갱년기가 제 환자분들을 보면 막연하게 50대 여성이 아닐까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30대 중반만 돼도 에스트로겐 수치가 확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 노산, 늦게 사회적으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데 난임이 좀 더 많아지고요. 이 갱년기와 에스트로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두시면은 앞으로 출산을 늦게 하시거나 그런데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인식은 50대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줄 알았던 갱년기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30대부터 준비해야 되고 인생의 반을 갱년기로 보내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이게 그냥 노화가 아니구나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그리고 인식의 전환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30대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좀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갱년기가 언제부터 찾아온다라는 걸 알면 준비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혹시 뭐 좀 이렇게 찾아오는 나이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의학적으로는 사실 폐경을 전후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그래서 뭐 한 40대 중반 정도부터 폐경기가 시작된다라고 보고, 초기는 폐경 전후 3년, 그리고 갱년기 중기는 폐경 이후에 뭐 5에서 10년 정도 그렇게 보고 있고, 이거는 충분히 후기는 이제 또 폐경 이후에 10년 이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요즘은 40대 초중반부터 증상이 바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이거는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환경 호르몬이나 각종 우리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더 늦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갱년기 증상 자체가 30대부터 시작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 증상들이 시작되지만 내가 갱년기라고는 전혀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딱 40대 중반 이렇게 국한할 수는 없고요. 증상이 있냐 없냐 그러면은 나는 내 몸에 여성으로서 노화를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찍 찾아오게 되면은 갱년기가 왔다는 걸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평소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 갱년기인가?라고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 홍조 그리고 또 가슴이 두근거림 그리고 발한 열이 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 증상들이 올 때는 이미 갱년기임을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 말고도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불면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 불면증이 와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10대, 20대면 바로 누우면 잠을 잘 수 있는데 네. 30대 어느 순간 여성분들은 내가 출산하고 육아를 하면서 힘들어서 잠이 안 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서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드, 기분의 변화가 옵니다.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고 그냥 막연한 우울증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분적인 변화도 있고요. 그리고 또 두통, 그리고 근육통과 관절통이 생깁니다. 우리가 막연히 내가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니까 관절이 아프구나. 어머나 이제 벌써 관절이 아파지기 시작했어. 또는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어. 뭐 두드려 맞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게 그냥 피곤하다. 또는 그냥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번아웃 증후군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의 호르몬을 체크를 해보거나 이제 증상을 들어봤을 때 갱년기가 시작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갱년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게요. 네. 이제 갱년기 증상이 정말 우리가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이런 증상부터 조금 과하게 질병으로 발전될 수 있는 증상까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내가 갱년기인 걸 자각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대처하지 못했을 때 그냥 갱년기를 넘겼을 때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사실 이게 우리가 한국 폐경, 대한폐경학회에서 폐경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폐경 질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냐, 이렇게 했을 때 병원에 간 사람은 불과 24%밖에 되지 않았고요. 운동과 식이 습관, 또는 그런 것들 개선을 한 것이 한 40% 정도, 그리고 건강 기능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가 27%에 육박했습니다. 사실 이게 갱년기나 폐경이 막연한 노화의 증상으로 인식해서 누구나 올 수 있지, 누구나 겪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시는데요. 사실은 병원에 가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는 나이가 젊을수록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건강한 여성으로서 생애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치료하지 못했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게 있죠? 우리 몸에서는 폐경 여러 가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자면 일단 여성들이 가장 또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피부에서는 피부에서는 일단 홍조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건조함, 그리고 기미. 그냥 막연히 기미가 나이가 들고 호르몬 변화로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줄으면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방이 소실되면서 그리고 콜라겐이 또 감소하면서 피부가 얇아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탄력이 감소하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10대, 20대 때는 굉장히 탱탱했는데 지금은
좀 나이가 드니까 처지기 시작했어. 이렇게 여성분들이 인식하는데 그게 갱년기 시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게 멀지 않았고 네. 이게 잘못된 인식이어서 50대로 생각하는 건데 피부의 변화만으로도 이제 그렇다고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줄어들어서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내과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네. 어느 순간부터 30대 중반부터 여성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다이어트를 해도 옛날처럼 살이 안 빠져.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게 에스트로겐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네, 10대, 20대 때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잘 안 생겨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복부 비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에스트로겐 수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반응이 좀 느리고요. 대사가 저하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골다공증이 급격히 생겨요. 그래서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한 50대 정도 기준으로 해서 급격히 생기고요.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에스트로겐 감소하면서 갑자기 확률적으로 확 생기는 그런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는 고혈압과 당뇨 뭐 이런 것들도 폐경 후에 확 늘어나네요. 그렇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소량의 호르몬으로 우리 몸에 굉장히 컨트롤을 많이 해요. 혈압도 그리고 에스트로겐 수치가 유지될 때는 고혈압이 생기는 확률이 줄어드는데 이제 폐경 이후에 되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 3배 이상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에스트로겐 자체가 높으면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지혈증 같은 경우도 우리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으면 우리 몸에서 기름의 이제 대사, 좋은 기름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이 비율을 맞춰줄 수 있는데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고지혈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어서 네. 이제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인 변화까지 불러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우리 몸에 영향을 많이 미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냥 우리가 노화가 아니고요. 네, 그냥 우울증, 기분장애. 그리고 또 불면증 등 수면장애, 그리고 심리적 위축 이런 것들이 전부 갱년기로 인해서 시작된 거고 내가 그냥 왜 이렇게 우울하지? 기분이 왜 이럴까? 그게 아니고 에스트로겐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사춘기 때도 우리가 에스트로겐 수치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짜증이 막 내잖아요. 10대 청소년들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 때도 질풍노도의 시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뇨 생식기적 변화의 차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비뇨 생식기적인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거는 30대 후반부터 그리고 40대 초반에 생기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네, 출산 이후에 육아하면서 생기는가 하고 인식을 못하시고 넘어가고 요즘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질건조증인데요. 어느 날부터 질에서 분비액이 좀 줄어들면서 성관계시에 좀 통증이 있다던가 아니면 나는 위축성 질염이란 건 환자분들은 잘 몰라요. 그냥 좀 따끔따끔하고 가려운데 이런 질환들 위축성 질염 그리고 잦은 방광염 그리고 질 이완증 질 방귀라 그러죠. 네. 이런 것들도 생기고 이러면서 복합적으로 요실금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